집을 사라 그랬거든요. 이후에 하라 그랬잖아요. 6월 2일 네. 이후에 6월 계약을 2일. 해라. 네. 잔금을 내라. 잔금을 내라. 그러니까 15번 호텔 소득 공제는 6월 2일에 하라.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 집을 살 때, 예, 집을 살 때 이야기고요. 신고 못한 소득 공제는 다음 기회에 하라. 신고 못한 소득 공제는 내년 연말에 하라. 아, 합쳐서 공교스럽게. 예. 내년 연말에 내년 연말에는 아, 할 수가 없죠. 아, 예. 신고 못한 소득 공제는 내년 2월에 하라 아닌가요? 왜요? 내년 2월에? 예. 왜 2월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그걸 하면서 구비 못했던 서류를 오. 담당하시는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오. 2월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2월 그때 며칠.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2월이에요? 확실히 2월이에요? 아니 그거 1월이 제가 알기로는 1월, 1월 말일까지 1월 말인가? 했는데. 그럼 내년 1월에 하라. 내년 2월? 1월에 하라? 아닙니다. 또 2월인가? 기한이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한이죠, 이게.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있어요. 그게 1월이었는지 2월이었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와.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예, 자, 신고. 내년 5월에 하라. 내년 5월이요? 네. 5월 31일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이제 업무를 건데. 하실 때 그 앞에 못다 한 직장인들 그것도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사실... 내년 5월일 5월에. 것 같아요. 저희들 종합소득세 답이. 신고할 때 1월에 신고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으면 5월까지는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무당공백제 우리 아이 글비 마련 그 명쾌한 해법이 공개됩니다. 직장인들도 연말에 신고 못한 소득공제를 네. 내년 5월에 네.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것 같아요. 뭐예요 정확하게? 애가 바로 차고 있는데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정답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들고 있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5월에 있다면.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라든지 이제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만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빼먹은 게 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 법적으로 연말정산은 우리가 그 다음에 1월 중에 실시를 해서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렇게 하려면 좀 촉박하다 보니까 12월 중에 자료를 다 구비를 하게끔 해서 연말까지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발생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미처 빼먹은 거 아니면 또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가서 붙여서 신고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년 5월까지 하는 걸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더 뒤에 이렇게 영수증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3년 안에 3년 안에 긴 예, 기간이 있구나. 본인이 세무서에 또 직접 다시 돌려 잘못됐으니까 돌려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12월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소득공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월급에 그 이제 뭐 갑근세 나와가는 그 난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제 환급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5월에 이렇게 해서 그 못다한 것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환급이라든지 뭐 제가 더 낸다든지 예.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제 뭐 일단 마이너스 됐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야 서공님. 보통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6월 말일까지 본인이 신고한 통장으로 네. 그냥 자동 이체해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환급을 받아봤는데 가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세무서를 방문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공무원 옆자리에 예, 그냥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넣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면 우리가 못 받을, 잃어버렸을 만한 돈들도 주변에 꽤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 밖에 순위 또 뭐가 있죠? 네, 그 저희가 알고 있죠. 대출 상품 가운데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다는 거. 활용해라가 6위였고요. 7위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라. 아, 예. 거기 아까 계속 얘기했죠. 네. 기부 얘기가 7위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득공제 여왕 소공녀 이지연 씨의 활약으로 박미선 씨의 팀의 승리입니다. 일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월평균 75만 4천 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용 불량자 10명 중 한 명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데, 게다가 40세 이상 산모 출산율이 21년 만에 최고에 달하는 지금 자녀 교육비 문제는 60세가 넘어도 끝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 교육비 마련 앞에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의 우리 원진이야. 늦은 출산인 만큼 현재 아이 교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데, 스탑 경제 청문회 퍼센트. 지금부터 원명 부부와 함께 자녀 교육비 마련의 명쾌한 해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원미연 씨와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예. 2004년도였죠. 네. 그때 결혼과 동시에 네. 예쁜 딸을 출산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올드 미스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요즘 행복하시죠? 아, 너무 행복하죠. 예. 네. 네. 야. 옆에 있는데. 예. 우리 연아 남편께서도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미연 씨 결혼 사진.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아, 소문이 쉬어? 네. 자고 일어났을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아, 나도 꼭 연하 커플과 결혼하리라 이러면서. 우리의 우상이십니다, 우상. 아, 그렇죠. 예. 연하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연하랑 결혼하면 어려지잖아요. 원미연 씨가 점점 어려지세요. 네. 네. 하지만 또 남편께서 수척해진 모습. 네. 근데 두 분 다 뭐 결혼 전하고 후하고 이 경제관념이나 씀씀이 같은 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원미연 씨? 결혼 전에는 정말 거침없이 쓰고 다녔어요. 거침없이. 왜냐면은 뭐 이렇게 내가 뭘 누굴 챙겨야 될 만한 누구 식구가 없고, 저는 이제 부산에 혼자 내려가 있으니까 예. 누구랑 밥을 먹어도 제가 먼저 내게 되고,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밥 한번 사태 되면 조금 걱정되죠. 결혼 전에는 이제 제가 버는 만큼 써도 다음 달에 또 벌면 되니까 안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많이 쓰면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저축하는 버릇이 생겼죠. 용돈에서 다 조금씩 저축하고 또 필요할 때 있으면 또 써야 되니까.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서 두 분의 경제 상식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100초 경제 상식 테스트. 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요금은 얼마일까요? 70원. 오, 휴대폰 문자를 한 통 보내는데 드는 요금은 얼마일까요? 20원. 아, 아닙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114 요금은 한 건당 얼마일까요? 100원. 아니야. 자, 서울에서 성인이 현금으로 버스를 탈 경우 버스 요금은 얼마일까요? 일반 버스. 900원. 900원. 오. 자,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이거 알아요, 저. 50원. 이야. 자, 일반적으로 쌀 한 가마니는 몇 킬로그램을 말하는 걸까요? 한 가마니요? 예. 한 가마니? 80. 80. 80 킬로그램. 자, 그럼 소고기 한 근은?